이거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02800-7070. 이 전화로부터 사실상 촉발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에 온 전화고요.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종섭 장관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전화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자가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그 변호사님도 들으셨죠? 들었죠. 왠 여성분이 그분 목소리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비서 같이 느껴졌어요. 비서? 비서. 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네. 뭐 알려드릴 수 없다. 네. 이거 대통령실인 건 맞는데 네. 어디 부서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 아니. 그러나 그 목소리로만 추론해 보면 무슨 책임자 같진 않았어요. 그런 어떤 포스가 느껴지진 않았고 네. 깍듯한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이. 근데 이제 제가 자. 이 녹음 파일이 최근에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을 이제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종호 씨는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관계는 밝혀진 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7070이 의혹을 사는 거죠. 그게 대통령 전화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쪽 전화가 아니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도 해명도 용산 측에서 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될지 뭐 국민들은 당연히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하기를 바라겠으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수사기관에 가서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규명하든가 양자 간의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와이에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분이 그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녹음 파일 공개되는 거 알렸냐고 용산 쪽에. 그래서 예? 네. 그랬어요. 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근데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한가하게 지금 하와이 있을 때냐고 이게 이 상황이 지금 네. 전국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 무슨 국익이 대단해 뭐 외교가 얼마나 대단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와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럴 거면 그냥 계속 하와이에 계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통상의 깍듯한 비서라고 한다면 02800-7070 전화했을 때 네, 뭐 안보실입니다. 예컨대 뭐 어디, 그렇겠죠. 예, 이렇게 예,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회부입니다. 네, 국제부입니다. 뭐 기자들 통상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화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니까요. 여보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소속이나 신분을 예. 밝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되는 자리라는 얘기죠. 우리도 저희도 군에 있을 때 네.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네. 그걸 가르쳐요. 전화 딱 울리면 네. 그 통신보안 뭐 그 군판사 뭐 소령 김정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저는 죽어도 못했어요. 통신보안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여튼 통신보안 그냥, 뭐 군판사 예, 김정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그렇게 하죠. 전화 받는데 예. 아니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이상 교육은 통신보안 예. 계급도 얘기하라는 거야. 예. 통신보안 소령 군판사 너무 길잖아요. 예. 그러면 되게 저는 이제 군판사나 이제 네. 법무참모나 군검찰 할 때 예. 여보세요 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단장님이 예. 야 법무참모 너는 말이야 법무참모가 예. 뭐 소령 김정민 해야지 예. 왜 안 하는 거야 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하죠. 예. 왜냐하면 나름대로 군판사, 군검사도 권력자란 말이에요. 예. 그걸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여보세요 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기자가?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대통령실입니까 하니까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하는데 소속이 어디입니까라고 하니까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예. 그건 말씀드리기 예. 곤란하고 예. 이렇게 대통령실인데 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면 예. 대통령실 어디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네. 아쉽죠. 왜냐하면 네. 그걸 저는 사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들은 게 아니죠. 예, 그 예. 기자분이 7070으로 전화할 때 들은 게 아니라 예. 그걸 녹음한 걸 저한테 들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 기자님
그 뭐 그 부속실입니까? 혹은 뭐 대통령 계십니까라고 찔러 버렸어야지. 그걸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김건희 여사 계세요? 네, 김건희 여사 계세요. 그러면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네. 그런 데가 아니다랄지. 네. 보다 진일보한 답을 얻었을 텐데. 네. 너무 아쉽다. 그 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못했다. 아니, 한 번에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다는데. 그 다음엔 통화 연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남자분이 받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통화 그 통화 중 신호만 계속하게 예,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7070의 전화번호도 네. 아니 주권자가 의문을 갖는데 예. 그걸 해명하는 것은 공복에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소속이고 어떻게 예. 그 간 전화고 누가 전화를 했다. 네. 밝히는 건 공복의 의무라고요. 그걸 국가 보안이라고 그 하는 것은 공복의 자세가 아니라 전제 군주의 자세라니까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짓거리입니다. 네. 그 짓거리는. 아유,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 김 변호사님 또 한번 모셔서 다시 상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더 이상 상세한 얘기를 할 게 더 있나요? 이제 네. 그만 부르세요. 02800-7070에 대한 그분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편의점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어떤 매체보다 열심히 보도하겠노라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관련한 현장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네. 저희가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예. 나와주세요. 너무 바쁘시더라도. 아 그러게요. 오늘 정말 말씀 여기 예.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저기 뭐야. 아저 연대 의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지금 지난주부터 너무 힘드셔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 아, 갑자기 편두통이 좀 생겨가지고 좀.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김정민 변호사님도 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만 하겠습니까만.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살해 협박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